찬바람 불 때가 제철이라지만 대표 서민 간식인 어묵의 인기는 사계절 꾸준하다.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어묵 반죽에 힘을 쏟는 작업자들. 재료에 따라 어묵의 종류와 맛이 결정된다. 어묵 만드는 농장입니다. 이게 당천, 뭐 중부, 강부, 뭐 개비, 뭐 찜, 핫바, 뭐 이런 거 다 나오지. 어묵이라는 큰 종류는 다 생산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어묵들. 하지만 튀김 어묵의 경우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 모양을 내고 튀긴 다음 기름을 빼고 식히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어묵. 흰 생선살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어묵은 건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덕분에 남녀노소 입맛에 맞춘 다양한 어묵이 만들어지고 있다. 회사에서 만드는 게 상당히 많은데 현재 한 100여 가지 정도 기계로 조리를 하고 포장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 300 가지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모양은 물론 부재료도 각양각색. 치즈, 고추, 메추리알 등 각 재료의 맛과 특성을 살린 어묵들이 인기다. 일반적인 튀긴 어묵 외에 찌거나 한번 쪄서 튀기는 등 조리법도 다양해지면서 그야말로 골라먹는 재미가 생겼다. 생산 라인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각, 크고 작은 트럭들이 속속 공장에 도착한다. 어묵의 재료를 싣고 온 것이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 16톤 트럭과 3톤 트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어묵의 주재료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거는 연육입니다. 이거 어묵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재료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작업자들. 둔탁한 소리가 연육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하나에 20kg입니다. 한 차례 몇 개 들어? 한 차례 약 300개입니다. 이거 완전 이거 돌덩이네 이거 완전. 예, 완전 뭐 깡깡 얼어 돌입니다. 돌보다 더 야무입니다. 그나마 16톤 트럭은 운반차로 옮길 수 있어 수월하다. 그러나 3톤 트럭은 상황이 다르다. 바닥에 운반대가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만 한다. 20kg의 연육을 150번 날라야 비로소 끝이 보인다. 이 3톤 차로 오면 이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한 개씩 다 꺼집어내갖고 이 팔레트에 올려갖고 안에 냉동실 들어가야 되니까. 한숨 돌리기 무섭게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이번엔 상자를 일일이 벗겨낸다. 냉동실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거 왜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예, 생산공장에 종이가 올라가면 안 되고 이 물질이 낑기면 안 되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올라갑니다. 운반차로 날랐던 연육도 이곳에서는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작업량은 총 20톤에 달한다. 일일이 상자를 벗겨낸 연육은 다양한 색깔의 비닐로 구별된다. 현장에서는 이 박스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이 비닐로 색깔로서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종별로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핑크색은 저희들이 이제 명태를 이제 핑크색 포장을 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돔을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갈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생선의 종류는 물론 연육의 등급에 따라서도 비닐의 색은 달라진다. 덕분에 반죽 작업 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어묵의 맛은 생선을 다진 연육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묵의 최소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육 때문에 연육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다. 힘듦산데 이게 연육의 그 탄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분이라든지 이걸 간편하게 검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살짝 녹은 연육에 소금을 넣고 문지른다. 오랜 경험의 전문가라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연육의 상태를 80-90% 판단할 수 있다. 네, 좋은 연육은 이렇게 만져보면 윤택이 나고 냄새를 맡으면 신선도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 냄새로 왔죠. 예. 연육이 신선해야만 탄력 있고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다. 다행히 오늘 제품들은 합격이다. 하루 정도 해동을 거친 연육들은 어묵 반죽을 위해 생산실로 옮겨진다. 이곳에선 6개의 반죽 기계가 쉼 없이 돌아간다. 날카로운 칼날 아래서 순식간에 가루로 변하는 연육. 하루에 사용하는 연육만도 약 15톤에 이른다. 어묵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연육의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연육을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잡어 몇 킬로, 팔찌 몇 킬로, 이런 합이 200킬로 이래. 어디에 있는 어묵이요? 시중에 가면은 물회동이라고 꼬지에 끼어가 물에 당하는 어묵을 그걸 이제 주로 그겁니다. 포장마차 인기 메뉴인 사각꼬치 어묵. 어묵 공장의 최고 효도 상품이기도 하다. 한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반죽의 양은 약 230kg 내외. 200kg의 연육과 밀가루, 물, 각종 부재료를 첨가해서 완성하는 반죽은 질감이 생명이다. 체모로 이게 이제 까다로운 게 이제 요 제품이 좀 까다롭지. 첫째 탄력이 좋아야 돼. 얇으면 또 탄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식감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이게 또 소비자들도 제일 많이 잡고. 보통 국물에 오래 담겨 있는 사각 어묵 때문에 잘 풀어지지 않게 탄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 시간여의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반죽이 완성된다. 반죽이 굳기 전에 관을 연결한다. 바로 어묵 성형기로 이어주는 길. 최고 인기 상품이다 보니 반죽이 자동으로 운반되는 특혜가 주어졌다. 옛날에 다 컸었어요. 제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와요. 너무 힘드니. 반죽을 옮기는 수고를 덜었음에도 사각 어묵 라인은 가장 바쁘다. 주문량을 맞추려면 하루 종일도 빠듯하다. 모양을 잡은 후에는 기름으로 직행. 130도에서 1차로 튀긴 뒤 165도에서 한 번 더 튀겨낸. 그 다음 기름을 빼는 탄류 과정을 거치면 익숙한 모습의 사각 어묵이 등장한다.
갓 튀겨진 어묵 맛은 그야말로 별미인터. 하지만 배송과 보관을 위해서 온도를 낮춰야 한다. 반죽부터 완제품까지 사과꼬치 어묵이 탄생하는 데 꼬박 1시간 반이 걸렸다. 한편 다른 어묵을 만들기 위한 반죽 작업도 한창이다. 부재료의 강한 맛을 살린 제품이다. 땡초 먹방입니다. 대표로 이건 땡초하고 당근하고 부추, 양파. 각종 채소와 전분, 콩까지 총 11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 청양고추 어묵밥. 하지만 재료가 많은 편이 아니다. 제품에 따라 틀리는데 이거보다도 가지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어묵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묵을 만드는 손길은 쉴 새가 없어졌다. 종류에 따라 재료와 양이 달라지는 어묵 반죽. 전문가의 손에서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반죽이 탄생한다. 선생님, 올해 몇 번째 반죽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반죽도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은 달라진다. 하지만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30여 가지 어묵이 생산된다. 완성된 반죽은 각각의 생산 라인으로 옮겨진다. 각 라인의 담당자들에겐 이제부터 고된 시간이 시작된다. 반죽을 일일이 퍼서 옮겨야 하는 것이다. 실제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 삽의 무게를 빼고 나니 정확히 5kg 정도다. 편하게 하자 이제. 한 개만 딱. 그 외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질고 점성이 높아서 한번 뜨기도 힘든 반죽. 하루 평균 1톤 이상의 반죽을 이렇게 손으로 옮긴다. 수백 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이다. 둥글고 긴 모양의 어묵반은 튀기는 대신 증기를 이용해서 쪄낸다. 찐 어묵은 휴게소나 매장 등에서 판매 직전에 튀겨내서 고소하고 신선한 맛을 더하게 된다. 일일이 꼬치를 꽂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오징어, 고추, 치즈, 야채 등 네 가지 맛의 어묵바가 하루 종일 쏟아져 나온다. 작업자도 손을 멈출 수가 없다. 어묵이요? 전번에 기계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포장은 모두 수작업이다. 작업자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여성. 젊은 사람들은 하루만 일해보면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
근육 운동이 심하니까 어깨 팔이 아프잖아요. 똑같은 동작 반복하니까.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처음이라서 손도 넣고 따라가려면 좀 힘들었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어묵들은 시행착오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리 한번 펼 사이 없이 작업은 계속된다. 젊은이들도 마다하는 힘든 작업. 하지만 이들은 일할 수 있어 더 감사하다고 말한다. 생산 라인 역시 여전히 분주하다. 한정되어 있는 라인에서 1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다. 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른 제품 지금 교차로 다른 생산 장고기 때문에 개수에 맞게 포화하고 그 생산을 끝나면 하나하나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트리나 있는 거예요? 한 20가지 됩니다. 어묵의 모양을 결정하는 성형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틀을 바꿈으로써 원하는 모양을 얻는다. 특히 급식용 등 아이들을 위한 제품의 경우 어묵 모양은 더욱 다양하고 화려해진다. 새로운 어묵에 필요한 재료가 도착했다. 바로 오징어다. 오징어는 국내산만 사용한다. 행사용 찐 어묵에 들어가는 원료 오징어 쪽. 100도씨에 삶아 한 30분 정도 삶아야 돼. 냉동 상태의 오징어는 반죽 전에 삶아낸다. 이 과정에서도 오징어 특유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오징어는 퍼지게 돼가 있어요. 삶으면 퍼지게 되면 그 어느 부분은 식감 차이에서 끝내시기도 대상을 유지하게 식감 유지가 할 수 있어요. 얼음물의 헹궈 탄력을 살린 오징어는 이제 반죽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우선 분쇄기에서 잘게 잘라 반죽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든다. 이후 연육과 기본 재료가 들어간 반죽에 첨가하는데 다른 재료는 최소화한다. 다른 건 첨가가 없습니다. 오징어만 첨가하는데 그래서 오징어만 살리고 고추 맛이나 야채, 치즈 맛 어묵바가 그러하듯 주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게 핵심이다. 1시간여 만에 오징어 어묵바의 반죽이 완성된다. 반죽 곳곳에서 오징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너무 잘게 갈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죽이 없어질 때까지 일일이 반죽을 옮겨야 하는 과정이 다시 시작됐다. 어묵바는 보통 튀기는 대신 찌는 방법을 택한다. 이거는 스팀으로 찌는 겁니다. 스팀으로. 스팀
장점이요. 예. 장점이 선생님 얘가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워요. 예, 예, 예. 약 95도에서 100도의 증기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쪄낸 어묵. 튀기는 것보다 담백하고 생선 맛을 느낄 수 있어 찐 어묵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찐 상태 그대로 완제품이 되기도 하지만 한 번 더 튀기면 더욱 풍부한 맛을 내기도 한다. 드디어 오전 일과가 끝났다. 5시간 만에 맛보는 휴식. 점심시간이다. 공장 내에 위치한 식당. 70여 명의 작업자들이 한데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이다. 하루 3끼 먹는 밥이지만 매일 같은 맛은 아니다. 잠시 앉을 틈도 없이 일한 이들에게 점심시간은 유일한 쉼표다. 힘들게 일하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죽었잖아요. 밥 먹을 때가. 나가서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다 했어요. 회사 다니는 게 처음이고 마지막도 처음일 거예요. 처음입니다, 회사야. 쉬엄쉬엄 식사할 만도 하지만 작업할 때만큼이나 식사 속도가 빠르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잠시나마 눈을 붙이고 싶어서다. 식사가 끝날 쯤 어묵이 등장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모양새다. 이건 뭐예요? 네, 새로 한번 해본 신제품입니다. 개발 제품인데 직원들 한번 먹어보고 식감이 어떤지 맛이 어떤지. 도깨비 방망이 모양을 본따 만든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때마다 직원들의 1차 평가가 큰 조언이 된다. 브랜드. 여기다가 주원자를 이렇게 해서 케첩을 좀 뿌린다든지 그럼 한 가지 변화는 케첩.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다른 층에 위치한 작업장. 이곳에서는 조금 특별한 어묵을 만들고 있다. 반죽하는 방식부터가 남다르다. 앞서 본 반죽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이다. 절구. 옛날 방식대로 하는데 탄력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갖고 좀 부드럽고 그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절구 모양을 본따 만든 반죽기. 일반 반죽기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공도 많이 든다. 계속되는 확인 작업.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다. 반죽의 상태에 따라 얼음을 넣는다. 얼음은 물기 조절은 물론 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얼음 왜 넣어주세요? 상하지 말라고. 반죽이 열이 나거든. 이게 열이 나니까 육 자체가 상하지 말라고. 어떤 반죽이 잘 된 건지는 만져보면 안다는 작업자들 때문에 반죽은 가장 숙달된 전문가의 영역이다. 40년 이상 된 노하우는 반죽의 상태로 드러난다. 육 자체가 서로 엉켜요. 그러면서 갈리거든요. 부드럽고 맛이 아무래도 월등히 낫죠. 남달리 공을 들인 반죽.
이 반죽은 이제 수십 가지의 모양과 맛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반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수제 어묵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수제 어묵에는 반죽만큼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재료들이 들어간다. 개당 3,000원에 이를 만큼 수제 어묵은 고급 제품이다. 때문에 재료 손질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다. 이거는 수제 어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틀 대신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하지만 속도는 물론 모양도 흐트러짐이 없다. 수제 어묵 성형은 손에 익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 정확하고 세심하지 않으면 모양을 망가뜨리기 쉽상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정성을 들인 만큼 가치 있는 맛을 뽐낸다. 수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니까 손으로 기계가 가열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그 육의 성질을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훨씬 맛이 더 좋죠. 수제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쫄깃한 생선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드디어 10여 가지의 수제 어묵이 찜기로 향한다. 모양을 유지하고 반죽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즉시 쪄내야 한다. 두께와 크기에 따라 찌는 시간은 달라진다.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 어묵이 완성된다. 부드럽고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수제 어묵. 역시나 알맞게 잘 익었다. 수많은 재료와 다양한 모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제 어묵의 가장 큰 장점. 이 업체에서 만든 수제 어묵은 그 종류만도 수천 개에 달한다. 많이 달아먹기야. 이번엔 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품이다. 아, 이게 백설기처럼 1단, 2단. 그 백설기는 그 고물 뿌리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기본 어묵 반죽 위에 색깔별 파프리카를 첨가한 반죽을 올렸다. 마치 시루떡 모양을 한 색색의 수제 어묵. 얼핏 보면 어묵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모양이다. 두께가 있어서 30분이 지나서야 완성됐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익은 정도. 손의 촉감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아니면 쭉 들어가요. 이게 쭉. 근데 익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안 만들어도 안 들어가요. 고운 자태를 뽐내는 수제 어묵. 손이 많이 간 제품인 만큼 완성됐을 때의 희열도 크다.
기분이 좋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갖고 잘 나올 때 제기하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못 나올 때보다. 완성된 수제 어묵은 재빨리 주인을 찾아갈 준비를 한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매장으로의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급화 붐에 발맞춰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 어묵. 포장마차에서 혹은 반찬으로만 먹던 과거와 달리 어묵의 변신이 다양해지고 있다.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간. 하지만 퇴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청소 작업. 어묵 생산만큼이나 중요한 일과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위생은 생명과도 같다. 어묵이 튀겨지고 운반되는 모든 곳을 씻고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청소하다 화상을 입는 일도 다반사다. 여름에는 정말 힘듭니다. 장화가 물에 막 절반씩 잠겨서 장화 안이 땀으로. 하지만 힘들다고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한쪽에서는 배송 준비로 정신이 없다. 쌓여있는 상자에 쏟아지는 제품을 채워내야 한다. 하루에 택배로 나가는 양만도 약 15톤에 이른다. 충청도, 전라도, 목포, 서울 다 분리됐다 아닙니까? 우리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물량을 의외로 많이 빼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날 나오는 거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 물량이 남아서는 안 되죠. 소규모 온라인 판매는 물론 전국의 백화점과 농협, 군부대와 학교 급식까지 어묵을 기다리는 다양한 소비자들 곁으로 배송이 시작된다. 택배차가 매일 서는 곳. 이곳은 어묵 베이커리다. 어묵 가게를 빵집처럼 꾸민 신개념 어묵 가게. 갓 구워낸 빵처럼 갓 튀긴 다양한 어묵을 맛볼 수 있다. 그중엔 수제 어묵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여기는 어묵으로 만드는 베이커리입니다. 장에서 납품 받아서 저희가 뭐 튀기기도 하고 뭐 또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직접 또 만들죠? 예. 잡채와 연육이 들어간 김밥 모양의 어묵. 익숙한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고추 튀김을 본따서 고추 어묵도 인기 메뉴다. 어묵은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간식이다. 하지만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국민 간식이라는 수식어를 지켜내려면 메뉴 개발을 게을리할 수 없다. 고객분들이 다양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수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어묵 공장의 하루는 어김없이 반죽으로 시작한다. 튀김과 찜, 어묵의 종류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굽는 어묵이다.
기계로 만드는 굽는 어묵은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뿐이다. 쇠봉에 반죽을 끼워 굽는 것이 특징이다. 구운 어묵에는 맛과 질 면에서 장점이 많다. 맛에서 좀 담백한 맛이 있고 고급 어묵 쪽으로만 이제 주로 많이 만들고요. 좋은 맛을 내기 때문에 인기도 많다. 하루 종일 분주한 구운 어묵 생산 라인.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느 하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다. 열이 안 맞으면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산 거 묻겠어요? 그럼 저리인 거 묻겠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도 맡아야 되고 가장 힘들어요. 한번 봐보시면. 쉼 없이 돌아가며 구워지는 어묵. 하지만 막대기 하나만 어긋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힘들고 소소한 것 때문에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볼트 하나도 못 잠궜는데 여워서 막 이것저것 많이 터득을 했어요. 분주한 발걸음 덕에 어묵의 맛이 유지된다. 어묵과 떨어질 수 없는 단짝, 유부. 내가 이거 버려지면 되거든요. 이거 전부 이걸 버려지. 딱 이렇게. 어묵탕에 함께 들어가는 유부 주머니 만들기가 한창이다. 손질한 채소를 볶은 뒤 불린 당면을 넣고 함께 버무린다. 유부를 데치고 속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 수작업.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유부 주머니를 만드는 일은 100% 손으로 이루어진다. 유부에 일일이 속을 채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기계로 못해. 이게 껍질이 만약에 단단하면 기계가 가능한데 이게 변하잖아요. 데쳐가지고 찢어진다. 이래가 다시 또 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해요. 수작을. 조심조심 유부에 속을 채우고 나면 이번엔 미나리다. 데친 미나리로 유부의 입을 막아야 한다. 몇 개나 만드신지 아세요? 하루에 한 사람당 약 1,000개 이상은 만들어요. 1,000개 이상은. 다섯 명이 꼬박 작업을 해도 한 명당 1,000개 이상은 힘들다는 유부 주머니. 사람의 손으로 읽어내는 정성이 곳곳에 담겨 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어쩌면 직업을 넘어선 책임감의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되더라도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힘든 일이다. 건강과 과밀이 나도록 우리도 그만둘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더 회사가 더 번창하게 잘 되면 우리도 많이 안 나아지겠습니다. When tomorrow comes, I'll be on my own, feeling frightened of the things that I don't know. When tomorrow comes. And though the road is long, I look up to the sky, and in the dark I found, I stop that I won't fly. And I sing along, then I sing along.